루치아노 파바로티, 패트릭 스웨이지, 유상철의 공통점은 5년 내 생존율이 겨우 12.6%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Please.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유지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유지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장에 악성 종양이 생긴 네. 걸 말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췌장에는 염증성 질환과 종양성 질환이 있는데요. 종양성 질환은 이제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을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하죠. 네. 췌장암은 발견하면 거의 말기고 또 사망에 이르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건데 췌장암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췌장암은 왜 발생하느냐? 이제 모든 암이 원인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고요. 담배, 흡연이 이제 큰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거고, 췌장암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생기는 거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잘 생기게 되고, 만성 췌장염 환자들이 또 암이 잘 생깁니다. 네, 그 국립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5년 생존율이 10%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낮은 건데 이렇게 췌장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네, 췌장암은 모든 암 중에서 제일 생존율이 낮아서 제일 이제 고약한 암이라 그러죠. 최근 5년, 10년 사이에 다른 암들은 예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좋아졌는데 췌장암만 그냥 답보 상태로 있어서 지금도 5년 생존율이 기껏해야 12% 될까 말 거고, 췌장암이 예후가 안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조기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췌장암이 진단 당시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볼 때 한 20%가 안 돼요.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암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전이를 금방 해요. 항암제 치료가 잘 되면 예후가 좋아지잖아요. 요새 항암제도 좋은 게 많이 개발되고 신약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오직 췌장암만이 아직까지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 치료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섭기도 한데 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기까지가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췌장암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네,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통증이 일단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췌장암이 통증이 생기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일단 식욕이 없어져요. 네, 식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중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복통이 있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그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른데 췌장이 세 부분으로 나뉔다 그랬죠? 머리 쪽이 어디라 그랬죠? 십이지장. 그렇죠. 십이지장에 네. 뭐가 있냐면은 쓸개 아시죠? 간 밑에 쓸개가 있는데 쓸개즙이 나와요. 쓸개즙은 뭐냐면 담즙이라 그래서 황달이라는 거는 그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아서 혈중에 담즙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이 황달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조기에 발견된 경우라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가족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가족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췌장암은 아까 유전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실제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집안에 두 명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이제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두 명이 췌장암이면은 본인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네. 확률이 엄청 높네요. 높죠, 높죠. 그래서 유전자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여러 가지 밝혀내긴 했지만. 그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유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에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무방암이 잘 생겨요. 그다음에 난소암이 생기고 마지막에 췌장암이 생겨요. 그럼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따로 검사를? 예, 그거는 이제 다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진단센터에서도 하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 그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유방암에 걸렸다 그런 분들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톡톡 Q&A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톡톡 Q&A.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예요.
한 달 가까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어서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CT와 MRI 검사를 다 해보자고 하는데 방사선 피폭 때문에 CT는 찍고 싶지 않거든요. CT는 안 찍고 MRI만 찍어도 췌장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MRI만 찍어도 되는지. 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OX로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라 네. OX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OX 췌장암이 네, OX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췌장암이 의심됐을 때 표준 진단법은 CT가 맞습니다. 췌장만 보는 게 아니라 복부 내 장기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찍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CT는 점점 화질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모든 병원이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MRI는 장비의 구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 이미지 퀄리티가. 화질이 췌장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면 화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싼 MRI를 찍으면 CT를 찍는 것만도 아예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CT를 찍으시라 하는 거고 이제 MRI는 CT를 찍고 나서 추적 검사를 할 때 CT를 찍으면 계속 방사선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MRI로 추적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CT를 찍는 건 권장한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네. 근데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에는 다 MRI 좋은 MRI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MRI의 퀄리티가 좋은 MRI면 네. CT와 동등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CT는 찍는데 30분도 안 걸리고 한 1, 20분이면 찍거든요. 근데 MRI는 30분 이상 걸려요. 알겠습니다. CT라고 합니다. 아직도 몰라요? 건강톡톡 구독, 좋아요. 앞서 톡톡 Q&A에서 췌장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췌장암이다 라고 알고 싶으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췌장암 증상이 의심돼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담배 피시는 분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경고 증상이 있는지 당뇨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지 원래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똑같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당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권하는 거는 저희가 CT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 위험 인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경고 증상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그래도 검사는 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복부 초음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는 이제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진단 당시에 20% 될까 말까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못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미 다른데 전이가 됐을 때. 그래서 제일 흔하게 전이되는 데는 이제 간으로 많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소진행형 췌장암이라 그래서 대동맥이 췌장 뒤로 지나가는데 그 대동맥에서 나가는 동맥이 췌장 주변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생기고 나서 금방 그 동맥을 갖다가 주요 동맥을 갖다가 침범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해요. 그게 이제 국소진행형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전이성 췌장암은 우리가 췌장암 4기라 그러고 국소진행형 췌장암은 췌장암 3기라 그러는데 3기, 4기가 수술이 못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원칙이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췌장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원인과 증상, 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췌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류지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함께 당뇨병이 생겼다. 그리고 황달 증상까지 보인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초기엔 이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